멀렁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캠핑에서는 잘 흔하지 않은데 이제 뭐 비박이나 부시크래프트 하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수통컵과 수통컵 뚜껑 이것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제품이 군용 수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군도 뭐 이걸 다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군 수통과 수통 피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군용 수통이죠. 군용 수통이고 지금 수통은 신품을 구할 수가 없죠. 다 이렇게 중고 방출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남이 쓰던 물건을 쓰는 것이 좀 찝찝하신 분들은 이제 낡은 수통으로 구입해서 이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수통컵은 미군 이제 보급품입니다. 보급품으로 이 수통과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지금 디자인이 미군 수통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아마 프랑스군 수통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딘가 각인이 있을 것 같은데, 각인이 있긴 한데, 이 모닥불 껌댕이가 묻어가지고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아마 프랑스군 수통컵.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있는 손잡이를 펼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통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물을 따라 마시거나 술을 따라 마시거나 혹은 뭐 여기다가 이제 밥을 넣어서 음식을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좋고 용도는 매우 다용도입니다.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겹쳐서 이 수통피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통이 지 혼자 덜그덕거리면서 떨어져 나오지 않게 잠궈주고 이것이 이제 주요 용도고요. 수통피에는 이제 수납집 같은 게한두개 정도 있어가지고 오염된 물을 마실 때 사용할 정수 알약 같은 거 그런 걸 넣어놨다가 이제 물을 마실 때 정수제를 넣어서 흔들어서 세균을 박멸시킨 다음에 이제 먹게 되는 뭐 그런 용도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 군용 제품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듈? 다른 군용 제품에다가 이렇게 체결을 시켜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수통피에 있고 지금 메인 제품 리뷰는 수통컵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놈은 빼고 이 모닥불에 많이 올려서 이 검정이 묻어 있죠. 사용한 지는 지금 오래됐습니다. 한 5년, 7년, 8년, 뭐그 정도 됐고, 굉장히 제가 캠핑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사용하던 물건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뭐 음식을 담아서 먹거나, 뭐 물을 마시거나 하는 용도 외에도, 조리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으로 나오는 미니 고체 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삼각대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조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닥불에 올려서 조리를 한다고 쳤을 때뭐재 같은 게 튀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음식을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수통컵 뚜껑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근데 군용 보급품으로는 요 수통컵 뚜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제 수통컵 뚜껑을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아니면 공동구매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 거의 수통컵을 캠핑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수통컵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수통컵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용접 자국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데도 용접 자국. 한그좀 기술이 좋으신 주변 분이 이것을 만드셔 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제이 부시크래프트 활동 초기에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그 스톤컵의 뚜껑처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로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모닥불에다 얹어 가지고 뭐 계란을 삶거나 뭐 국을 넣어서 데워 먹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그 시연을 한번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보겠습니다. 압력밥솥용 그 계량컵으로 한 컵 지금 넣었습니다. 이 불린 쌀과 물, 원래는 그냥 뭐 씻어가지고 바로 하는 게 맞겠지만 뭐 조리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영상이 길면 지루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스톤컵에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자, 쌀과 물입니다.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닫아주고 가스를 켜고 불을 붙여주겠습니다. 밥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솔로 캠핑을 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스톤컵에다 밥을 해먹어도 아주 낭만적이고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에 그 블로그 할 때 뭐 지금도 하긴 하지만 그 스톤컵으로 그 요리 해먹는 사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진을 요 영상 돌아가는 시간 동안 몇 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소리가 비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너 타는 소리와 함께 사진을 몇 장 올려보겠으니 감상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안에서 물이 끓는지 이제 수증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불을 낮추겠습니다. 불을 낮추고 지금 여기 그 김 나오게 만들어진 그 구멍으로 지금 물이 약간 끓어서 넘치는 게 보입니다. 밥이 다 되었나 보는 거는 수증기를 냄새를 맡으면 탄내가 살짝 나기 시작하면 밥이 다 된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 탄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어서 밥이 잘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밥이 잘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스톤컵이 뭐 뚜껑이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그 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어떤 그 저와 비슷한 아웃도어를 즐기는 분들이 이런 세트를 많이 찾기 때문에 이게 꼭 군용품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사재로 만들어서 이런 세트를 파는 게 한 뭐 서너 개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스텐 제품도 있고 그리고 뭐 좀 고급스럽게 가는 라인은
티타늄으로 만든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통컵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